그러지 않고 사랑의 나는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1분 1초가 아깝다는 우리 그 시연 정혜영 부부께서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무릎팍 도서를 방문해 주셨습니까? 네,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재벌인 줄 알아요. 기공자같이 생겨서 그런지 저희가 재벌인 줄 알고 저희도 그냥 많이 여유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자르지도 않는 네. 왜 그러십니까? 지금 시작부터 CF다 뭐 드라마다 안정적인 고정적인 고정 자산 있죠. 그리고 그 의류 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에 엄청난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. 힙합 의류 맞죠? 네, 힙합 의류. 예. 단도 좀 묻겠습니다. 최고 매출 올릴 때 1년에 얼마까지 올린 적 있습니까? 200억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재벌이 아니시라고요. 네. 얼마를 보셔야 재벌 소리를 듣겠습니까? 아 그런데 힙합이란 이게 한때는 정말 모든 국민이 입었었잖아요. 그러다가 이게 변하잖아요. 근데 우리는 힙합을 고집했거든요. 거기에 근거비를 맞추지 못했군요. 고집하는데 예. 이제 사람들은 힙합을 자꾸 안 입기 시작하고 예. 그래서 제가 다 입고 아니 지금 오늘의 고민이 그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재벌로 안다고 그러는데 네.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느낍니까? 뭐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내야지 이런 얘기도 하고 기부를 네. 예. 뭐 그거 내놓고 알려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예. 가진 거에 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성 있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재벌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왜 금액 이밖에 안 되라고 오히려 꾸짖는다는 거죠.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예. 근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저 오늘 혼자 노신 것도 아니고 혼자 주기 자기 말씀하시니까 현 씨는 목소리 담당이고 정현 씨 얼굴 담당. 네. 그렇죠.